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봄꽃이 곳곳에 피기 시작하는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우리 노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김창애 작가의 왕의 나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나라는 흔히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나 처한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편견일 뿐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산 한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왕의 나라 지연이 김창애. 현경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일상적으로 흔히 있는 동창끼리의 만남을 얘기하는 줄 알았다. 1년에 한두 번 만나 쌓인 수다를 쏟아놓는 전형적인 아줌마들의 그런 모임. 그 이상의 의미나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세 명 소꿉친구 모두의 생각이었다. 현경이가 예약을 해놓고 우리들을 불렀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유럽풍의 고풍스러움이 풍기는 한식집 동백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랬었다. 발밑에서 차그락거리는 차돌들의 부딪힘도 멋스럽게 느껴졌고 보리수나무를 아치형으로 조경해 놓은 입구는 개선문을 들어서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새순이 돋아나는 조경수들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한 가지 이유로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이 작은 소도시를 찾는 현경의 성의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이었다. 한식 풀코스라는 걸 처음으로 대했다. 살림이나 하던 여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해안가의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횟집의 방한칸이거나 쌈밥집이나 계절에 따라 냉면이나 분식집에서의 만남이었던 것을 보면 그날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충분히 특별하다는 느낌을 가질만도 했다. 만약 나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고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현경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지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에 우리는 서로가 동조하고 있었다. 평소 그녀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생활의 여유로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현경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절대로 대충 먹지 않았다. 미리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 같이 먹을 지인들의 입맛에는 맞는 음식인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난 후 예약을 해서 준비를 해놓게 했다. 그것은 우리들과 다른 현경의 몸에 배인 귀족의 습관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곤 했다. 때로 그것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와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나 유학하게 됐어. 후식으로 나온 마른 대추를 깎아 꽃잎을 만들어 둥둥 띄운 식혜를 마지막으로 상이 물려졌을 때 지나가는 말처럼 현경이 말했다. 언제 보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단순함 그대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묶음도 없고 풀림도 없는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의 공기를 가라앉혔다. 반쯤은 지워져 버린 동백꽃잎 같은 우리들의 입술이 그대로 정지된 화면처럼 멎어버렸다. 조금은 긴 침묵을 건드린 건 은희였을 것이다. 어디로? 당연히 우리들은 미국이거나 프랑스 뭐 그런 곳이리라 생각했다. 왕의 나라?
왕의 나라? 그곳이 어딘데? 누구랑? 내 친김이었을까? 우리들은 질문을 퍼부었다. 궁금함을 못 견뎌야 하는 아줌마들의 본능이었을 것이다. 나는 왕의 나라라는 곳이 필시 일본이나 영국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그곳에 가서 뭐 할 건데? 그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을 설득시킬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벗어나고 싶어서 전환점이 필요치 않나 생각했을 뿐이야. 예상 질문을 준비한 수험생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을 말하고 현경은 자리를 떴다.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야 갑작스러운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겠지만 그녀 스스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리라. 또는 이 일 때문이겠지.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시켰다. 억지스러운 이해 속에서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수수께끼 같은 물음표가 낚싯줄에 달린 것처럼 끌려 올라왔다. 황망이 꼭 도망자처럼 기약도 없이 목적도 말하지 않고 현경은 우리들을 떠났다. 우리들, 그 누구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고 또 그녀의 유학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사건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경의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현경이기에 가능한 일상의 변화일 거라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있었다. 꿈결인 듯 했지만 정해진 일상처럼 우린 곧 그녀를 잊었다. 길을 가다 누군가가 우리의 맞은편에서 달려와 가던 길에서 잠시 주춤거리다 서로를 비켜주며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어쩌면 잔잔하던 바다에 돌을 던졌을 때의 파문 그런 것이었다. 우리 나머지 아이들은 여전히 수다스럽게 몇 달에 한 번 만나서 살아감을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편 흉에 시댁 식구의 몰상식함에 또는 따스함에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유행하는 옷 디자인에 갇혀버렸다. 그녀 현경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기까지 그의 전화를 받은 것은 가을의 끝자락이 나뭇가지에 대롱거리며 걸려있던 그런 날이었다. 그날 나는 어디를 다녀왔던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좋은 일이라기에 살아가면서 베풀기도 하면서 살아야 복받는다기에 아니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여성교회 어결에 따라 늙고 병든 이들의 쉼터인 평강의 집에 다녀왔었다. 수족도 자유롭지 못한 부모를 내버린 자식들을 향해 끝도 없이 혀를 끌끌 차며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늙고 쭈그러진 등을 밀어주고 빨래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책을 읽어주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며 그들의 불행함을 마음껏 가슴 아파해주고 왔었다. 그들에게 없는 가족이 내게는 있음에 감사해야 하며 나의 평안함에 안도했다. 비록 1년에 6개월 정도밖에는 같이 살 수 없는 남편이지만 그런 외로움과 애달픔 뒤에 맛보는 설렘을 나는 은근히 즐기는 데 길들여지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이 타는 배는 5월이면 먼 바다로 나가서 그의 초겨울이 되어야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꽁치잡이 조업선이었다.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그런 업종의 배만 탄 남편은 그것이 또 천직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지금이야 컴퓨터의 발달로 모든 통신 업무가 컴퓨터로 연결되지만 처음 남편이 배를 탈 때만 해도 무선사의 비중은 아주 컸다. 통신국장으로서 남편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이번 항해만 다녀오면 모아둔 자금으로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남편을 볼 때마다 나는 더럽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이지만 그것에 또 감사가 나왔다.
피곤했다. 쪼그려 앉아 있어서인지 허리도 뻐근했고 팔이 욱신거리며 쑤셔왔다.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드링크를 한 병 마시고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선덕 씨? 네. 순간적으로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첫사랑, 학교 동창, 옛 직장 동료. 그러나 딱히 확실하게 잡혀지는 얼굴이 없었다. 현경이. 이 밤에 유학 간 현경을 찾는 사람이 누굴까? 같이 사는 사람.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아, 현경의 남자였구나. 굳이 그를 현경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현경이 그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년을 같이 산 남자. 그가 서울 시내에서도 유명한 피부과 의사라는 것과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 외에는 나는 현경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자유로웠고 활동적인 그녀는 방송국의 구성작가라는 직업이 있었기에 우리는 충분히 현경을 부러워했고 은근히 질투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도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도 그들 부부에게는 아주 어울리는 궁합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전혀 그늘짐이 없었던 그녀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서 미리 우리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단정짓곤 했다. 현경에게는 불행이나 아픔 같은 것은 아예 오려고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언니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가 기다린다는 카페 안에 들어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대뜸 현경의 남자 기형은 그렇게 물었다. 그를 설명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풍기는 도시 냄새 때문이었을 것이다. 항구의 비린내에 절여진 내게 그는 싱그럽게 스며드는 제스민 향의 도시 냄새를 풍겼다. 생각보다 그는 나이가 조금은 많아 보였다. 쌍꺼풀이 없는 눈매가 서운하게 보였다.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현경이 말해주지 않았기에 괴물로 여길 뻔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현경의 언니를 묻고 있었다. 크림색 남방이 조금 마른 듯한 얼굴을 우수에 서서 보이게 했다. 참 그랬었지. 언니가 있었어. 현자 언니라고.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는 곳 말입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잠시 주춤거렸다. 물음의 의도를 얼른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글쎄요, 고등학교 때 보고는 그 후로는 보지 못했는데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꼭 찾아야겠다고요. 그가 힘을 주어 현경이 언니를 찾으러 갔음을 내게 상기시키고 있었대. 그들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현경과의 생활 속에서 그림자로도 비춰지지 않았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생활로 뛰어들어와 자신의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대. 현경이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중이었다. 왜 갑자기 현경이 언니를 찾으려는 것일까? 그런데 왜 유학을 갔나요? 유학이라니. 서늘한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모르셨나요? 그의 시선이 허공에 떠 있었다. 찻잔에 머물던 손이 이마에 땀을 닦아내렸다. 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현경의 자존심에 그런 사랑스럽지 않은 얘기가 필요치 않는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현경이 소록도 취재를 다녀오고부터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고.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는지. 방도 따로 썼어요. 혼자만 있고 싶어 했고 일도 그만두고 혼란스러웠으리라. 조금씩 현경의 아픔이 내게로 전해지고 있었대. 소록도 맞아요. 그곳에서 살다 나온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어요. 현자 언니가. 그것이 내가 아는 현자 언니에 대한 전부였대. 친구들인 우리들에게도 현경은 언니 얘기를 하지 않았대. 그것은 어쩌면 현경이도 우리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는 언니의 근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음인지도 모르겠대. 현경은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짐작한데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현경이 현자 언니의 존재를 현실 속에서 의식하고 살았다면 최소한 그녀와 같이 사는 남자는 언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말이 되는 것이다. 현경의 남자 기형은 현경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조차도 이제야 현경이 갑자기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린 지금에야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현경은 무의식 속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언니를 왜 찾아갔을까? 그것도 왕의 나라로 유학을 간다는 말로 자신의 부재를 장기적인 것으로 이해시키면서까지. 그렇다면 우리들과의 저녁 식사도 작정된 것이었구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허긴 유학을 간다고 했으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했었다. 언니를 찾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걸 미리 각오했을 것이다. 신고는 했나요? 나는 실종 신고를 말하고 있었다. 현경이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찾아야 합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순간적으로 질투가 났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내 남편은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까? 속된 표현으로 혹시라도 화장실에 가서 웃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휴대폰은요? 말을 하며 나는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휴대폰이 되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겠는가 말이다. 수수께끼였다. 왜 현경은 우리들에게는 유학을 간다고 했을까? 그 사람의 수첩에 소록도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흔적을 남긴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찾아주리라는. 현경은 그럴 수 있는 현명한 여자이니까. 가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자 언니의 남편이 죽기 전까지 현자 언니는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했다. 환자가 아닌 상태로 그곳 생활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끊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의 끈을 붙잡고 이방인처럼 온전하지 못한 남편을 따라 소록도로 들어간 현자 언니.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셨나요? 그곳 사람들의 신상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해주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문득 가족이 아니라는 그의 표현이 서글펐다. 참으로 익숙하지 않는 관계였다. 현경은 소록도에서 언니 소식을 들었구나.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혹시 짐작 가는 데가 있나 해서. 소록도에서 현자 언니가 나왔다면 언니는 절대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대. 그렇다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곳은 애양원일 수밖에 없었대. 그게 맞는 추측일 것이다. 현자 언니 혼자서 이 사회를 이겨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남의 신세지기를 죽도록 싫어했던 현자 언니의 성격으로 미루어 언니는 차라리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현경을 찾아가는 일에 동행해주기를 바라는 그의 제의를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내심 그런 기회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상대가 현경의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조금은 설레는 여행길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느낌을 나는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변화 없는 일상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을 반복할수록 이젠 그것에 젖어 그리움의 실체를 느껴보지 못할 만큼 나는 무딘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여자로 사는 날보다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날이 많은 여자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이 작은 일탈은 나를 긴장시켰다. 정해진 코스대로 아이들을 같은 시내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할머니 댁으로 보냈다. 아이들의 할머니는 아들을 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신에게로 찾아오는 것에도 감격해 했다.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인지라 문제될 게 없었다. 며느리는 교회에서 또 어디로 봉사활동이라도 가는 걸로 짐작하실 것이다. 소풍을 가기 전날 밤의 아이 같은 기다림이었다. 김밥이라도 쌀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정말로 그런 속 없는 여자로 그에게 비춰지는 게 마음에 걸렸다. 옷장을 발칵 뒤집었지만 여행길을 동행해 줄 만한 옷이 없었다. 스스로에게 짜증스러워졌다.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남편이 아이들이 나의 이런 궁상스러운 생활에 대가를 치러줄 거라는 막연함으로 삶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차를 타면서 그가 말했다. 외로움이 배어있는 목소리가 차분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그의 얼굴이 까칠했다. 밥은 먹었느냐, 잠은 잘 잤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시내를 빠져나왔다. 늦은 가을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었던가.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일기예보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도로와 나란히 나있는 철길로 기차가 길게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왜 언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까? 현자 언니를 두고 하는 물음이었다. 그 병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 병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했을 거예요. 언니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말을 해놓고 보니 그랬을 거라는 추측에 스스로 공감이 가는 내가 참으로 무심하게 살아왔구나. 새삼스러웠다. 사건이 있기 3년 전부터 보들포구에 다리를 조는 한 남자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남자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침도 놓고 주사도 놓아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다. 그는 의사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육지까지 병원을 찾아가기에 섬 주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했고 거리도 멀었다. 어쩌면 남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있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를 만큼 남자는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어깨너머로 배운 침술과 의무병이었던 경력으로 섬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며 자신의 집에 작은 병원을 차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사 선생으로 불렀다. 점차로 마을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던 섭성화된 풍습과 의사 선생으로부터 공급받는 현대의학의 혜택 사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로 갈등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섬이라는 특성상 버들포구의 모든 주민은 철저한 무속 신자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굿을 했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굿으로 위안을 삼았다.
한 달에 한 번 음력 보름이면 달빛 아래 제사상을 차려 손을 비비는 굿을 하고 정월 대보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아래서 제를 올려야 했대. 메밀 범벅을 해서 바닷물 속에 던져넣으며 용왕신을 찾았고 산신, 조왕신, 별이별 신을 만들어 바닷길을 산산하게 해달라고 빌었대. 그런 모든 제사의 형식과 절차는 형경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대. 어쩌면 형경인의 조상이 그 신들의 주인이라는 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대. 형경인에는 마을의 수호신이었대. 그 누구도 형경인에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벗대 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대. 그때까지 벗을 보고는 형경인의 영향권 아래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 마을에서 제일 큰 배를 두 척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이 형경인에였대. 마을 사람들은 형경인의 배의 선원이었고 여자들 또한 형경인의 집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형경인의 집에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형경인으로 먼저 달려가야 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들의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조금 심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어떻게 선주가 칠하를 먹냐고요.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걸 난들 어떻게 하겠나? 아, 그래도 선원들 몫으로 오할은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육지에서 왔다는 신참 선원을 아버지가 이해시키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분배의 원칙을 신참 내기 선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획량에서 반은 선주 몫이었다. 그리고 남은 반은 배의 출혈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경비, 식구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선원들의 직급에 따라 분배를 한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몫은 배의 몫으로 선주가 가지게 되는데 사실 식구미와 배의 몫까지 합하면 선주가 거의 칠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주는 가만히 앉았어도 계속 부자가 될 수 있고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워 조업을 해와 선조 좋은 일밖에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다. 육지에서 들어온 선원들과 의사선생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차차로 마을에 윗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긴장이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형경인의 감정 대립은 그 골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은 선조인 형경인애와는 본질이 달라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사람은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깨우쳐가고 있었다. 너무나 단순하기까지 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형경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원칙이었던 것으로부터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형경의 할아버지는 조금씩 자신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붙잡아야 했다. 그래서 더 큰 배를 만들어 자신의 위상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정유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으로 어서 나가세. 그날 우리는 보리타작을 하는 보리마당에 모여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형경의 집 넓은 뜰 가마솥에 돼지 삶는 불이 밤을 새우며 꺼지지도 않고 타고 있었다. 아침부터 마을의 어른이었던 형경의 할아버지는 큰 기침으로 고사탈 돌며 마을을 깨워놓았다. 새색시가 시집을 가는 것처럼 곱게 단장을 한 여인들이나 평소에는 작업복 같은 티셔츠 한 장 걸치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던 남자들도 오늘만큼은 허름한 잠바일망정 윗도리를 갖추어 입고 나와 있었대. 선창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었대. 육지를 가로막고 있는 앞섬 사이에서 나올 배를 기다리는 눈들이 초롱초롱했대. 아침부터 기다렸으니 지칠만도 하련만 한 사람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대. 점이었대. 까마득하게 한 점이 보였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 점이 자신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목적물임을 알아보았다. 저그 오고 있구먼 잉? 누군가의 손과 입이 같이 움직였다. 와, 긴장해 있던 얼굴들이 반가움의 함성으로 꽃처럼 밝아졌다. 선창가에서 건너다 보이는 양쪽 섬 사이로 하얀 물체가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마을을 향해 둥실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집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던 아낙들의 손과 발걸음이 부산스러워졌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선창가로 날라 상을 차리고 풍물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들고 있던 악기들을 두들겨 댔다. 일시의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다. 형형색색의 만장을 날리고 당당하게 마을 앞 바다에 도열한 선단은 그 위용 하나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원래 있던 두 척의 배 호위를 받으며 새로 진수된 배가 그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라 손뼉을 쳐댔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모습은 빽빽이 내걸린 깃발 속에서 보이지가 않았다. 깃발이라는 것이 초상이 났을 때 초상집을 알려주는 길잡이이거나 배를 건조해 진수식을 할 때 십시일반으로 주위 사람들이 한 장씩 기부하는 것으로 깃발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 그 배 임자의 신분을 가늠하기도 했고 또 상조의 신분을 가늠하기도 했다. 그날의 배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깃발로 인사를 못한 이들은 소주병을 묶어 배에 올려주기도 하고 꼬깃꼬깃한 주머니 돈을 배 선원들에게 찔러주기도 했다. 그것이 인심이었다. 지징, 제가 올려졌다. 오랜 터줏대감 같은 무녀의 징소리를 신호로 제주의 삼배와 고사가 들려졌다. 메밀범벅이 바다에 던져지고 무당의 춤사위가 사람의 혼을 빼앗듯이 어지럽도록 현란했다. 징소리가 잠들었던 섬을 흔들었다. 만선을 기원하고 무사평강을 기원하는 무당의 주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무당이 삼배조각에 불을 붙여 석유를 묻혀놓은 나무토막에 불을 댕겼다. 불은 화르르 나무토막으로 옮겨갔다. 무당은 능숙하게 당황함도 없이 불이 활활 끓이고 있는 나무토막을 맨손으로 들어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이내 그 나무토막을 바다 위에 던졌다. 그 불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는가에 따라서 그 배의 기륭을 점치는 의식이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식은 끝이 났다. 남자들은 우르르 몰려 배 위로 올라가고 준비된 나머지 음식들도 배 위로 올려졌다. 풍악 소리와 배에서 나는 음악 소리가 뒤엉켜 귀가 멍멍했다. 배들은 행진하는 군대처럼 씩씩하게 뱃머리를 돌려 섬을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바다에 던져진 나무토막의 불은 채 10분을 타오르지 못하고 두어 번 날숨으로 깜빡거려 보다 곧 힘없이 꺼져버렸다. 그날 형경이네가 새로 건조한 배를 진수식을 하던 날의 풍경이었다. 형경이네가 지키고 있는 무속신앙은 목숨을 걸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들이 믿는 만큼 그런 징조는 불길했다. 서쪽 하늘로부터 검은 구름이 빠르게 밤을 몰고 내달려오는 듯 했다. 그때 현자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바다를 건너 육지인 인근 시내까지 소문이 날 만큼 예뻤다. 분명히 언니는 영화 배우가 아니면 미스 코리아 같은 화려한 직업이 어울릴 것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도 집안의 큰 행사를 보기 위해 현자 언니는 집으로 와 있었다. 왜 현자 언니가 뒷마당에 걸린 돼지 삶은 솥 주변에 있었는지, 왜 그 끓는 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현경인의 가족들 뿐이었다. 현자 언니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화상을 입고 그날 처음 내린 배를 타고 육지로 실려갔다고 했다. 그런 현자 언니가 자퇴를 했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분명 집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현자 언니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록도에서 나왔다는 눈썹이 없는 보따리 장수가 마을로 들어오곤 했다. 피부병에는 적효라는 연고며 다이진 가루라는 약 등을 보따리에 싸서 팔려다니는 여자였다. 그녀는 마을로 들어오면 현경의 집에 묵었다. 그때부터 일 거라 나는 짐작한다. 남 부러울 것 없던 현경이네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 사춘기 소녀들의 관심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현자 언니를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이성에 눈뜨기 시작했던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멋스러움이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을 것이다. 현경이 울고 있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현경은 언니의 결혼을 알렸다. 그제야 우리들은 현경에게 언니가 있었음을 생각해냈다. 특별할 건 없었다. 언니의 나이가 그 정도면 결혼 적령기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 집안에 어울리는 그런 대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상대가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이제는 치유가 되어 그들만의 집성촌에서 양계와 양돈으로 살아가는 남자라는 것에 우리는 경악했다. 왜? 언니가 왜 그런 결혼을 해야 하지? 하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언니의 화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현자 언니의 옛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는 그렇게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김의사를 혼자 사랑했던 현자 언니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애달픈 사랑을 죽음으로서 마감하려 했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현자 언니는 절의 고도와 같은 암담한 절망과 고독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완벽하고자 했던 절대 권력자에게 현자 언니 같은 자식은 차마 드러내 놓을 수 없는 큰 상처였을 것이다. 그런 현자 언니에게 한 달에 서너 번의 외출이 있었다. 애달픈 모성이 그것이었다. 현경의 어머니는 세상이 모두 잠이던 새벽 시간에 현자 언니를 데리고 김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었던 어미의 가슴 저미는 애잔함이었다. 김의사는 현자 언니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이었고 한 줄기 빛이었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서로 김의사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준다 해도 원수로 지내고 있는 아버지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현자 언니는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꽃같은 청춘의 가슴에 새겼을 꿈을 한 가지도 펴보지 못하고 시들은 꽃잎처럼 언니는 자신을 그렇게 접었다. 현자 언니가 시집이라는 걸 가고도 현경이네가 그곳 버들포구에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그것은 기억되지 않지만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가정의 우환은 겹쳐서 오는 것인가, 후에 빚에 쓰러져 버린 작은 왕국의 몰락을 사람들은 허망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보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다. 아들이 없었던 현경 아버지의 아들을 얻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곧 집안을 황폐화시켰다. 현경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나머지 평범했던 우리들은 직장인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연애도 해보았고 결혼도 하는 정해진 일상의 코스를 밟아 살아가다 또 정해진 순서처럼 현경이 우리를 찾아왔었다. 그녀의 세련된 외모에서 우리는 현경의 생활을 수척으로 읽어보았을 뿐이었다. 택시는 여수공항을 지나 좁은 도로를 구불거리며 숨가쁘게 올라갔다. 색바랜 옥수수대 무더기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고 조금씩 황량해지는 들에서 울컥하는 악취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냄새는 통상 시골에서 맡아지는 걸음의 친근한 냄새보다 훨씬 지독했다. 문둥병자들이 키우는 돼지 냄새란께요? 택시기사는 아무 망설임 없이 나환자들을 그렇게 불렀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뜻밖이었다. 그가 정색을 하며 기사의 표현을 고쳐주었다. 그의 직업의식이었는지 아니면 현경을 향한 자신의 마음 표현이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더 많이 가야 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기사는 조금 무안했던지 말실을 바꿔 대답을 했다. 그럼 여기서 내리지요.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표현일까. 그는 기사에게 멈추기를 요구했고 형식적이나마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역한 냄새는 차 안에서보다 더 심해 얼굴을 찡그리게 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 한마디에 틈이 느껴지지 않는 현경을 향한 기형의 사랑이 전해졌다. 그는 현경이 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도로는 좁았다. 택시는 돌릴 곳이 마땅치 않은 듯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 버렸다. 도로가 밭에는 줄을 지어 농사일에 열심인 그들이 있었다. 그냥 보기에도 마늘을 심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의 주 작목이 마늘 농사와 양돈, 양계라는 것을 이 지방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저들은 저 마늘을 자신들이 수확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마늘을 심고 있는 걸까? 공항 확장 공사로 인해 덤프트럭들이 줄을 이어 내달았다. 이미 이곳도 토지 보상이 끝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 곧 철거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쉽다. 과연 그들이 토지 보상금으로 도시에서 일반인들과 섞여 살아갈 수가 있을지 나는 염려스럽기도 했다. 이미 늙어버린 그들은 또 다른 자신들만의 집성촌을 찾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그는 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며 아직은 따사로움이 남아있는 햇살을 마음껏 받고 있었다. 즐기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경이 언니를 찾아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 건지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건 이곳이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현자 언니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기도 아주 적당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정신병원에서도 2년이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였다. 아니, 현자 언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옳은 표현이었다. 그곳 소록도에 아직 현자 언니가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막연한 반가움에 눈물이 났다. 그 병에서 완치가 된다 해도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걸 들었던 것도 같아 현자 언니가 안고 있었을 아득한 절망감이 막연하게나마 내 모성에 전해져 왔다. 이세를 바랄 수 없었던 현자 언니는 무슨 희망으로 삶을 지탱하고 지냈을까. 참으로 무심하게 살아왔구나. 단 한 번도 현자 언니의 삶을 떠올려 보지 않았다. 그녀가 불행하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우리와 똑같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우리의 시야에서 너무나 멀리 있었기 때문이었고 너무나 밝은 그녀의 동생 현경에게서 느끼는 착시 현상인지도 몰랐다. 동생이 행복하기에 언니의 삶도 행복할 거라는 가족의 불행은 대부분 그 구성원들에게 생활의 고달픔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관념으로 살아온 내게는 추호의 의심이 없었다. 그의 구두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곳에서 현경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단정 짓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흰색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누렇게 변해버린 애양원 건물 앞에 세워진 돌기둥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모세를 정죄한 누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한 여호와가 다시 그녀를 낳게 한 것처럼 또는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 글귀가 익숙했다. 이곳이 고 손양원 목사님의 시무지였다는 거 아세요? 내가 물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열 가지나 생각했다고 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선으로 보시는군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제게는 불가능한 얘기라서 그가 혼자 애양원 건물로 들어가고 나는 병원뜰에 서 있었다. 낙엽된 나뭇잎들이 바람에 휩쓸려 파도타기를 하고 있었다.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잔디밭이 원형 탈모에 걸린 머리처럼 듬성했다. 나무숲 사이로 개풀이 드러나 보였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차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관절이나 뼈 치료에 관한 한 국내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애양병원. 원래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이젠 한센병 환자들이야 소록도에 격리되어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곳 애양원을 찾는 이들의 대부분은 흔한 피부 질환자들이나 관절 치료가 목적인 이들이지 싶다. 벤치를 기리고 있던 나무에서 툭 낙엽이 한 입 내 무릎으로 내렸다. 낙엽이 되어도 빳빳함이 그대로 있는 동백 이파리였다. 나는 그 조그만 동백 이파리에 나뭇가지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고 있었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무료함을 그렇게 달래고 있었다. 모래바람이었다.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내게 쏜살같이 달려온 바람이 눈으로 들어갔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쭈그렁뱅이 할멈 같은 얼굴로 머리를 털고 있을 때 그가 병원 건물 안에서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갈길을 앞서 걸었다.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머쓱해졌다. 그의 표정을 보며 어떤 말을 물어볼 수도 붙여볼 수도 없었다. 택시 한 대가 구불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가 손짓으로 택시를 세웠다. 기사는 손짓으로 돌려오겠다는 신호를 했다. 혹시 평강의 집이라는 시설을 아십니까? 갑작스런 그의 물음에 일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그곳에 있군요. 나는 반가웠다. 이제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곳에 봉사를 갔었다고. 그곳은 갈 곳 없는 노인들과 환자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시설이라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곳에 대한 것을 열심히 얘기했다. 흥분되어 들뜬 표정으로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곧 택시가 왔고 그는 더 이상 다른 말을 물어보지 않았다. 우리들의 대화도 평강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끊길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의 왕래가 있어서 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밭 세 끼를 따라 평강의 집이 있는 산기슭으로 올라갔다. 도로에서 보면 창고 같은 컨테이너가 세 동, 줄을 지어 서 있는 황량한 조립식 건물이 그곳이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을 유지하고 있는 평강의 집은 애양원으로 가는 길에서 맡았던 그 동물들의 분뇨보다 더한 악취가 배어 있었다. 봉사라는 명분으로 찾아왔을 때도 이 냄새를 맡았던가. 잔물을 보는 남자가 일어나 나의 방문을 반겼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문현자 씨라고 이곳에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문현자 씨요? 그의 반응에 나도 기형도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다. 최소한 그에게서 현자 언니든 현경이든 그네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 계신가요? 몸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을 겁니다. 기형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분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평강의 집이 생긴 후부터 여기서 노인들이나 병든 분들의 손과 발로 사셨으니까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병이 중해지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생활하셨던 분이신데. 병원에 계신가요? 나는 미리 짐작을 했다. 현경이 병원에서 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구나 하고. 글쎄요, 그분 동생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기형이 급하게 물었다. 워낙 병세가 중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가슴에서 별이 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이미 포기한 상태라 가족들이 찾았으니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현자 언니에게 현경에게 집은 어디에 있을까? 기형은 나와 같이 있었지만 이미 현경을 찾아 같이 있는 듯 느껴졌다.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혼자인 듯한 느낌. 그 무한함이 참으로 낯설었다. 나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다. 평강의 집에서 만난 남자의 얘기대로 언니는 천사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니가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언니의 삶이 우리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언니가 불행하지 않는 것처럼 언니는 충분히 행복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 내가 언니처럼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인생을 후회 없이 보람되게 잘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삶을 감사해 보지 않고 살아왔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만 항상 내게 유익이 있는 것만을 쫓으며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건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감사할 일이 참으로 없구나 생각하며 그 자체를 신앙이라고 체면 걸고 살아왔다. 왕의 나라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나요? 왕의 나라라는 곳이 꼭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경인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따로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굴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기형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마 어머니 품이 그리웠나 봅니다. 가족이 그리웠겠지요.
아버지가 왕이었던 곳. 그의 설명을 들으니 그런 듯 싶기도 했다. 그럼 고향으로 갔겠네요? 답은 명쾌해졌다. 굳이 현경 그녀를 찾아가지 않아도 현경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나면 현경은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이 존재하는 나라, 뭐 일본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올 것이다.